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세알람을 초반부터 초창기부터 많이 사랑해주셨던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쪽 뒤에 배경 세차장들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익숙한 공간이실 거예요. 그치 그치. 세알람이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공간입니다. 유튜브 세알람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 그래서 오늘은 세알람이 약 3년 동안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어느 분들이 좀 도와주셨는지, 또 얼마나 좀 마음고생하고 좀 힘들었는지 발자취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자취 발자취. 여기 지금 2층이 세세모에서 저희한테 그 자리를 한번 내줬었어요. 도움을 줬었지. 그치. 비록 뭐 컨테이너 2층이었지만은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좀 추억이 많은 공간이었죠.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만에 오냐. 좀 어두워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 미술 편집자가 또 여기다가 또 그림도 그려놔주고. 여기 사무실 안에도 이쁜 그림들이 많다고. 이게 보시다시피 좀 컨테이너라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진짜 뜨거워. 이게 위에 그늘막이 여기도 없거든요. 또 게다가 또 겨울 되면 또 얼마나 추웠냐고. 맞아. 근데 그 쿠팡에서 파는 사각난로 그거 하나 가지고서 여기서 버텼었거든요. 그때는 달달달 떨면서 막. 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었어. 뭔가 니는 유튜브 한다며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자리도 아니었지만은 유튜브 한다며 해서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조금 이제 조금 초라해 보이고, 이게 막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랬던 공간이기도 해요. 마음적으로는 좀 지인들 불러오기에 조금 민망했다. 뭐. 하지만 또 뒤로 돌아서 보면은 세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 차를 빌리기에도 좋았고 세차장을 갈 필요가 없지. 이거 세차장이니까 뭐. 그래서 딱 컴퓨터 한 대 놔두고서 이때 당시 우리가 구독자 이벤트 많이 한다고 여기 앞에서 막 택배 싸고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여기서 싸서 여기다 쌓아 올리고 그 다음 여기서 우체국까지 들고 가가지고 보내드리고. 자, 그래서 썼지. 그랬었지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생활할 때는 이 식비도 좀 아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항상 그 라면하고 카레 이렇게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온 야, 다음에 코스트코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맨날 먹는데 솔직히 좀 많이 질리기는 했었지. 근데도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그때 당시 엄청 친했던 자동차 동호회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주 먹을 거를 많이 사다 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렇게 지금은 촬영해주는 이런 감독님들이 있지만 맨 처음에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막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해서 촬영하고 뚝뼛 하다가 너 말해 지금?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뭐랄까 여기서 촬영하다 보니까는 여기 그 세세모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와 주셔가지고 같이 세차하거나 우리가 뭐 협찬받은 물건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그때 협찬을 받았으니까요. 그 물건도 같이 나눠 써보면서 막 이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소박했지만은 이것도 추억이 진짜 많아. 저희가 세세모 출신이잖아요. 세세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또 그 세세모 대표님이 또 저희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 좋은 마음으로 이곳을 그냥 무료로 그냥 인터넷도 공짜로 쓰게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참 감사했죠.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또 우리가 더 열악한 뭐 환경에서 시작을 했을 거야. 그렇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참 처음부터 뭔가 세알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잘 받아가면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고 참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두 번째 장소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오늘 지금 17군데 가야 돼. 뭐? 뭐 이렇게 많아? 아니 우리가 이사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뭘 17군데를 가? 일단 이동 한번 해볼게요. 네. 17군데. 금방 돌아. 새벽 4시면 끝나. 자, 여기는 세알람이 처음으로 사무실을 구해봤던 곳이었죠. 그렇죠. 맞아, 맞아. 나름 또 인테리어 해본다고 또 그림도 여러 군데에다 또 그려놓고 우리 미술쌤이 또 많이 고생해줬지. 화장실이나 저런 데도 막 우리가 페인트 칠해본다고 페인트도 막 칠해보고. 맞아. 뭐 진열장도 이거 케미컬 진열해가지고 쇼핑몰 판매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 안에 그 케미컬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우리 그때 당시에 얼마나 멋있게 이게 나름 감성이 살아있었어 그때. 이거 안에 유리인데 이거 깨지면 어떡하려고 생각 없이 만든 거죠. 생각 없이 이런 장에도 이게 쫙 케미컬 그치, 넣어놓고 아래다가 케미컬도 다 넣어놓고 옛날에 택배 포장한다고 이 안에서 야, 얼마나... 지금 보니까 진짜 좁다. 이 위에 이것도 있더라. 이거 원래 타월로 들고 올라고 그렇지 브러쉬 그렇지 브러쉬 타월로 후크 몇 개 걸어놓고
이것도 내가 달았어요. 알죠? 알죠, 알죠. 감독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 공간이 점점 좁아지니까 어디든 그치. 막 하나씩 하나씩. 맞아.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우리 편집자가 합류했던 때가 또 이때네. 원래 두 명 다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끌려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데 저희도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다 끌고 내려왔죠. 같이 하자 그러고 다 같이 모인 거지. 방금 팬클럽 너네 지옥이다. 그때부터 협박을 했었던 거야? 아 감독님 이거 정리 좀 하세요. 이거 여기 그때 나갈 때 이대로 놓고 나가면 그냥 텐데 급했나 보네요. 달력도 안 지우고 나갔어요. 여기 있네요. 이사 이동 준비 완료 14일 아... 이사 시작 트럭 몇 시? 이사 종료도 써있고 자료 화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 나중에는 꽉 찼었어요.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막 이렇게 들어다니고 이렇게 이동할 때도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막 옆으로 그리고 이 사무실이 좀 저렴했던 이유가 3층이에요. 3층. 3층. 나중에는 저 안에 택배를 항상 이렇게 들고서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야 돼. 저 밑에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다 여기다가 좀 쌓아두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 그 뭐야 다른 사장님들한테 좀 죄송해가지고 막 욕도 많이 먹고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 맨날 이거 들고서 이런 거 몇 박스씩 들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진짜. 고생을 했었지 그렇게. 근데도 그때 당시에 이거 감독님이랑 같이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생각이 그거였어요. 젊잖냐. 맞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어린 다리 이렇게 튼튼하고 이런데 그렇지 그거 하나로 했다가 죽을 뻔했죠. 자 이곳은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현재 저희의 아지트 웨어하우스죠. 웨어하우스지. 웨어하우스. 전에 사무실에서 택배량도 조금 증가를 하고 또 물건을 사서 좀 저장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했었지. 정말 어려웠었어가지고 무리하게 공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아마 여기서 저희 직원들도 13명? 14명까지 점점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여기서 판매되는 매출도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도 도우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었었고 저희가 준비했던 카티바 제품도 출시를 하게 됐네요. 이거 처음에 하나하나 다 옮기고 청소하고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청소할 때가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영상팀들, 촬영팀들도 우린 그때 좀 찢어져서 일했었잖아요. 서로 맞아. 좀 따로따로 지내고 특히 편집자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는데 촬영하는 식구들도 늘어나고 편집자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한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새알람이 활동을 하자 해서 영상 퀄리티가 카메라를 하나 쓰기 시작하다가 이 공장 때부터 아마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카메라가 늘어났죠. 영상 퀄리티도 많이 이제 좀 좋아지게끔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정말 많이 성장했지 우리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여기서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왜 자꾸 감사합니다. 말이 안 끝났잖아. 아 그랬었어? 양아치야. 그래서 이 공간에서 새알람 식구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렇죠. 마지막 장소로도 이동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예요. 새알락 오프라인 매장. 우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새알락 얼굴 보고 사고 싶다 혹은 뭐 같이 제품 설명을 들어보면서 제품을 사고 싶다. 대전에선 세차용품이 또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또 세차 문화를 좀 알릴 겸 그리고 세차용품이 더 이상은 그렇게 뭐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깨고 싶은 욕심에 오프라인 매장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멋있게 또 디자인을 해놨죠 우리가. 내가 대표의 초 아니 그람세 뭐랄까 좀 세차용품점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었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또 왔을 때 뭔가 대우받는 거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의 제품 소개 하나하나도 어차피 그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 다음에 모르신단 말이죠. 화장품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지. 그래서 화장품은 이게 이런 제품 저런 제품 꺼내서 막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머릿속에만 있는 거를 꺼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중에 우리가 세차용품도 만들면 진짜 개멋있겠다 이랬는데 쩔겠다. 근데 그걸 진짜 해보게 됐어요. 누구나 다 최대한 쉽게 세차를 즐기고 최대한 극강의 퍼포먼스를 원했고 약간 욕심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마 내가 소비자였으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리고 네가 많이 얘기는 해줬지. 좀 뭐랄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야 이런 질문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 많아 해서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품이어가지고 재밌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옛날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안 하면 뭐 했겠어? 들어서 소주 먹고 있겠지. 그렇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고 맞아. 오늘 한번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돌아봤었는데 정말 이때는 이렇게 고생했구나 저때는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뒤돌아보니까 그래 뒤돌아보니까 좀 그런 고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좀 많이 재밌기도 했었고 맞아. 지금 이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한 계단씩 한 걸음씩 더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자리도 물론 우리 팀원들도 다 같이 고생하지만은 또 구독자분들 없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그 댓글들, 그 조언들이 맞아, 저희를 조금 더 이 움직이게 만들어줄게. 움직이기도 하고 조금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맞아, 만들어줬던 맞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진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항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저희 우리 새알람이 정말 좀 성숙하고 좋은 세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참 따뜻해진다, 분위기가. 나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찌는 새알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씨.